잘하시던데요? 엄마! 허벌나게 고마워버렸어! 아침에 그 아가씨 맞죠? 근데 왜 울어요? 무슨 일 있어요? 대기 상관의 바 아니에요. 오늘 쇼호스트 시험 봤어요? 아, 떨어졌구나. 지금 누구 놀리는 거예요? 에이, 발표도 안 났을 텐데 뭘 벌써 울고 그래요. 아, 혹시 이거라도 먹을래요? 못 알아보고 저한테 맨날 회사만 쏟아지 뭐? 배고픈 당연히 살았네. 어때요? 그거 먹으니까 배가 빡 끓었죠? 네? 많이 웃으세요. 웃으면 복이 온대잖아요. 햄버거 값은 나중에 줄게요. 잠깐 들어봐. 야, 왜? 아, 그래 그래. 그거? 에이! 아니, 잠깐아. 너 나 믿지? 야, 그럼 믿지. 야, 근데 왜?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 좋지? 야, 그럼. 근데 무슨 얘긴데? 아니야, 그럼 됐어.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?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널 위해서 하는 거다. 알았지? 아,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? 어? 아니야. 나중에 알게 될 텐데. 아, 얘가 참. 일단 그건 그렇고. 에이! 어머! 에이! 얘는... 이제 약혼하셨다고 막 나가시네. 아, 나 간다. 정말 막 나가네, 그쵸? 이 선생님 막 나가시잖아요. 이정진, 참 재밌다. 너무 재밌어? 응. 참 재밌어. 네? 아, 엄마. 모레가 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? 아, 벌써 그렇게 됐어요? 잘한다.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놈이. 저 이제 그 집 아들 아니잖아요. 그럼 못 써. 요즘 아버지 부쩍 몸도 안 좋으시다. 내일 꼭 와. 이 엄마 부탁이야. 알았지? 아, 예, 들어오세요. 오셨어요? 네. 가져오셨습니까? 네, 여기 1차 서류 면접 시험 서류입니다. 예. 이쪽이 합격자 명단이고 이쪽이 불합격자 명단이군요. 네. 아, 이 아가씨는 왜 떨어졌죠? 얼굴도 이쁜데? 그 학벌도 좀 떨어지고요. 그 나이도 좀 많고 해서. 그 쇼호스트가 나이가 어리면 신뢰도가 없죠. 아,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학벌이 좋아서 재벌이 됐습니까? 예? 뭐 이 아가씨 괜찮은 것 같은데 2차까지는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? 예. 예. 혹시 불만 있어요? 아닙니다. 아니 뭐 불만 있으면 담배도 같이 드리려고 그랬죠. 그래, 우리 즐겁게 한번 일해 보자고요. 나가 보세요. 예. 예. 자, 한번 보실까요?
자, 여기 보세요. 이게 3개월 된 아기.